여러분, 오늘은 어떠세요? 여튼간에 신나고 즐겁게 달려보겠습니다. 아주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집중해주세요. 합정초와 첫 상품이 출시됩니다. 이 가위집을 만들었습니다. 뺏긴 다음에 이거는 이태리 소가죽입니다. 리얼 소가죽이고 이거를 1년 넘게 쓰다 보면은 이렇게 색감이 똑같은 색은 아니에요. 이 손때가 묻으면서 훨씬 더 이 만지는 촉감이라든지 그리고 보여지는 것이 더 멋스러워진답니다. 이거는 샘플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만든 가죽 제품입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다 매끄럽게 아예 통으로 만들어서 앞쪽에서 똑딱이로 고정을 시키는 형태입니다. 저는 가죽에 대해서 좀 잘 모르지만 가죽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고리를 위해서 이만큼을 가죽을 더쓴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여기 부분이 다 로스입니다. 못 쓰는 가죽이 돼요. 그거를 가죽 장인님께서 네.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하고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주셨어요. 너무 편해요. 뒤에 보면 합초 핸드크래프트 바이 탄조라고 적혀 있는데 탄조라는 곳은 가죽으로 많은 상품들을 만드는 유명한 분의 브랜드 네임입니다. 이분과 콜라보를 하여 이렇게 디자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치카마사라는 일본 가위에 맞춰서 제가 이걸 제작을 하기는 했어요. 오랫동안 가위를 써보면서 치카마사만큼 편안하고 좋은 가위를 아직 못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전지 가위와 치카마사 가위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가위 말고 제가 이렇게 그냥 평범한 검정색 가위를 이 안에 넣어봤거든요. 들어가요. 딱 맞아요. 이것도 맞아요. 다행히 이렇게 그냥 넣어 다닐 수 있습니다. 혹시나 이니셜도 원하시면 이니셜도 해드린다라는 거. 네. 크리스마스 선물로 꽃하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선물이지 않을까? 제가 홍보하니까 민망한 거지. 진짜 저는 너무너무 이 샘플조차도 정말 편리하게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꼭 기회 되시면 한번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진짜 머스트 아이템입니다. 여러분. 수업 시작할게요. 장미입니다. 세 종류의 장미를 준비했어요. 퀵샌드, 카푸치노, 그리고 이게 얘가 브루트였는지 이거는 조금 가물가물하네요. 스톡입니다. 리시안셔스, 스카비오사, 버터플라이 라너큘러스. 꽃은 이렇게 제 나름 단촐하게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소재인데 소재는 이제 시작할 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 스톡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리고 중앙에 있는 스톡을 잘라내겠습니다. 여기에 장미들을 넣어줄 거예요. 카푸치노를 중심으로 해서 양옆으로 퀵샌드를 넣어주고 그 사이에 작은 장미를 넣어서 공간을 다시 한번 메꿔주고 그리고 카푸치노를 활용해서 흔들리는 스톡을 한번 다시 한번 잡아주고 양 사방에 꼭지점이 어설프지만 스톡을 사이를 두고 장미를 넣어주었습니다. 여기에 스카비오사
이번에는 옆선을 그냥 보게끔 놔두고요. 잘라놓은 스톡 하나를 옆으로 또 대어주고. 대어서 스카비오사가 더 이상 움직이는 거를 딱 잡아줄 수 있도록 합니다. 다시 살짝 돌려서 스카비오사 없는 곳에 또 스카비오사 놔두고 여기에 버터플라이를 넣어봅니다. 넣어주면서 이 아래쪽으로 스톡이나 리시안셔스를 대서 뭐라고 할까 선을 만들어준다 생각하고 넣어주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마지막 선입니다. 더 이상 꽃이 안 내려오게. 꽃은 여기서 이제 끝낼 거예요. 옆 라인으로 넣어주고 스톡으로 완전히 갖다 붙여주고 다시 리시안 아래로 붙여주고 옆으로 붙여주고 버터플라이 다시 리시안셔스 공간을 메꿔주고 돌려서 동일한 방법으로 옆 라인을 이렇게 완전히 붙여서 메꿔줍니다. 그 아래로 스톡. 이 하는 방법만 금방 깨우치면 이게 그렇게 어려운 디자인은 아닌데 다치지 않게 싹 집어넣어야 되는 거라 그런 것만 좀 깨우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여기에 저는 버터플라이를 한쪽으로 이렇게 모아주니까 강조되면서 더 예뻐 보이는 듯한 제 개인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아줄게요. 다시 스톡으로 마무리. 자, 이제 스톡으로 다 마무리까지 다 되었습니다. 끝. 그리고 오늘 길이를 이 안쪽은 좀 짧게 할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짧아진 스톡이 여기 있고 제일 긴 거는 여기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길이감을 좀 맞춰줘야 될 것 같아요. 짧게. 라벤더 잎입니다. 겨울에 보니까 꼭 눈이 덮인 잎 같습니다. 그죠? 이 라벤더 이파리를 여기 아래쪽에만 이렇게 덮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길이를 딱 맞추지 않을 거예요. 좀 더 길게. 그리고 밑에 줄기 비슷하게 맞춰주고요. 그리고 층으로 다시 한번 라벤더를 갖다 대어줍니다. 이렇게. 터틀넥 입은 것처럼. 그리고 밑에 길이 맞춰줄게요. 여기에 줄 아이비 준비했습니다. 무늬 아이비 준비했습니다. 저는 그냥 가지 사이에 이렇게 끼워 넣을 거예요. 거의 엉키게 되게끔 해야 되겠죠? 넣어버리고 저희 특기죠? 아이비로 돌려버리는 거. 돌려버리고 끝부분 잡고 있고 다음 줄 아이비 다시 안쪽으로 집어넣고 엉키게끔 돌려주고 돌려준 것도 끝을 잡고 그 옆선에 다시 엉키게 줄기를 다시 끼워넣고 다시 밑으로 돌려서 가지 사이에다가 끼워넣습니다. 엉키게끔 물과 기름 같은 꽃다발입니다. 사실 진짜 제가 상상했던 그 디자인에 가깝게 쬐끔 됐습니다. 다 만들고 보니까 봉화 같아요. 그죠? 밑에 잡고 이렇게 막 올림픽 개막식을 향해서 막 뛰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또 한 달려 보입시다. 손이 손잡고 벽을 넘어서